아니 무슨 호텔 경영을 이따위로 하는 거야? 그치? 아니 죽어서 그렇지 살아선 다 구찬성보다 잘 나갔을 인간들인데 이씨. 그 뭐 포브스가 좀 우쭈쭈해졌다고 잘난 척 하기는. 아 여기 이름 바뀌었다고. 객장 아니고 호텔 델루나. 사장님. 아 와. 적당히 좀 해! 전화 빨리빨리 안 받아? 네가 삐끼야? 아 뭐 이런 개똥 같은 경우가 다 있어! 이게 말이 돼? 나 무시하는 거야 뭐야. 책임자 나오라 그래. 책임자 나오라고 하라고! 보고 싶은 사람만 없는 귀신이 어딨어! 왜 이래 간지럽게. 아니 걔는 결혼하고 싶어서 환장한 귀신이야. 그래 쭈꾸미 쭈꾸미 오직 쭈꾸미 때문에 나온 거야. 왜? 징글징글해? 아주 지긋지긋해? 아이씨 그 얘기를 왜 이제! 아 네가 뭔 상관이야! 너 대체 나한테 왜 그래? 차를 왜 팔라는 거야? 너 미쳤어? 그걸 왜 돌려보내? 그래서 너 뭐 만수르 봤다고 나한테 잘난 척하는 거야? 됐어 만수르 본 것도 아니면서 잘난... 가! 메이야? 신들린 연기였으니까! 네가 그 혼을 담은 연기를 알아? 야 막말로 걔가 어? 얼마나 그 왕 역할을 하고 싶었으면 죽어서도 자기가 왕인 줄 알았겠니? 너 귀신이 신들린 연기하는 걸 왜 무시해? 네가 뭔데 무시해? 네가 그렇게 잘났어? 호텔리어는 손님이 왕이라고 하면 왕처럼 모시는 거야. 만수르든 퓨전사가 왕이든 우리 호텔 손님들은 다 왕이야! 맞다 쭈꾸미! 너 때문에 쭈꾸미 못 먹었잖아. 아니들은 언제까지 그럴 거야? 뭐? 아 이것들은 뭐 한다고 아직도 안 와? 씨, 너 어디로 새 가지고 노닥거리고 있는 거 아니야? 이런 이 욕심쟁이 하버드 사기꾼! 됐어! 너 나가!